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중국 경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등 대외불안 요인 탓에 하루 만에 반락해 1940선마저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전날보다 23.96포인트 하락한 1939.91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신흥국 금융위기로 수출 둔화가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원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 미국 시장 경기 개선 속도 둔화 순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 범행에 연루된 KTENS가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하자 이 업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이 법정 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대출 사기의 피해의 일부는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KTENS가 금융권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약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수급까지 불안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런 삼중고 덕에 국내 증시 발목을 잡힌 모습입니다. 양대 증시 모두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장보다 23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오늘장에서 1940포인트 이탈했는데요. 21선, 60일선, 200일선 이동 평균선마저 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세가 거센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는 7,100계약 넘게 팔아들이고 있고요. 또 현물 시장에서도 8,500억 원 넘는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숨고르게 장세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마저도 양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장중에 540포인트마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기아차 한국전력만 오늘 시장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조선이나 철강, 건설, 은행주, 중국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 오늘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상승 출발한 달러원 환율은 현재 1060원대 후반 레인지 장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환율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고요. 먼저 이슈 진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현 시장 키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지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확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아침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죠. 지난 밤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여전히 그 국제 상품 시장에서의 구리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철금속 가격의 급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다라고 여겨지면서 시장 내 그 부정적인 영향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여전히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이제 그 간단히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재, 특히나 이제 그 소재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급락 부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의 반전 여부가 되겠죠. 이 반전 여부. 상당 기간 아무래도 뭐 기술적으로 일단 뭐 진정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반등 모멘텀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조금 좀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G2 국가들의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좀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사실상 좀 묻힌 이슈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가 한 가지가 있었죠. 미국에서 기업 재고 부분과 도매 주문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기업 재고는 증가됐고요. 도매 주문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선행지수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소비가 될 텐데요. 그 소비를 조금 좀 어둡게 만드는 그런 지표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뭐 한파의 영향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 재고가 증가하고 도매 주문 수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향후 소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기보다는 소비에 대해서 다소간 좀 우려감이 섞이는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순환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죠. 거기 더 나아가서 며칠 전에 이제 그 태양광 업체에 대한 이자 지급 불능 사태 선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일단은 한계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제 시작했다라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일단은 이런 뭐 불안감들 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 부분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만이 유일한 앞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주택이나 자산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영향을 주면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도 좀 뜯어보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하기에는 다소간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 부분도 조금 더 어제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들려왔죠. 미국에서 그 모기지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관련 주들의 급락 부분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 뭐 정책이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인해서 관련 주들 급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택 시장도 다소간 좀 긍정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지원 쪽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자산 건전성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긍정적인 소식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슈도 진단 받아보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줄줄이 빠졌습니다. 또 특히나 구리나 철광석 등 원자재 시장도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원자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원자재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제 그 비철금속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세계 제1의 그 원자재 수출국인 호주와 관련 호주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 앞으로의 어떤 그 좀 쉬운 힌트가 되지 않을까. 호주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랄지 호주의 경제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본다면 앞으로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며 그리고 원자재 시장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중국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거꾸로 역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동향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호주 동향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앞서서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적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예, 저는 이제 뭐 모멘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경기와 관련된 투자 심리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실적과 관련된 뭐 기업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테마와 관련된 정책적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일단 경기 관련 모멘텀은 G2,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미국 같은 경우 한파에 대한 어떤 그 영향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모멘텀 살아나기는 다소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조금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일단 계속되는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속되는 모멘텀 과연 이런 부분들 주가와의 그 괴리 그리고 주가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상승됐느냐 가격과 밸류에이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순간 정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겠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 오늘 한번 되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 대응 좀 더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마감 전략 일단 뭐 매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중국의 영향은 이미 그저께 우리 시장이 받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한 차례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일단 급등과 관련 급등 모멘텀은 좀 부족하겠지만 하반 경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으로 중요한 점은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관망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꼼꼼한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외별 악재 환율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어제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 이후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90전이 상승한 106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주로 1060원대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 장중 한때 1067원 60전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지속하고 외국인 순매도 규모 역시 증가하면서 달러원은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1070원 3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70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원인은 특별한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등장했던 위험 회피 재료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위험 자산과 위험 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도매 판매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위험 선호도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중국과 위험 회피 재료에 압도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들이 동반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발 위험 회피 재료라는 것은 중국의 수출 지표 부진과 회사채 디폴트 우려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지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2월과 3월에는 부진한 모습을 매해 반복적으로 보여왔고요. 부진의 원인이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표가 발표된 8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무역 지표의 부진이 실제로 중국 경기가 둔화된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리 선물 가격 등 상품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외환시장에서는 신흥국 통화들의 약세로 나타났고요. 여기에는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동결한 점이나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엔화 강세에 영향을 주면서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의 약세 압력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와 환율 69원대 지금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후반대에서 다소 좀 막히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권 상단 어디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네, 외환시장에서 호주 달러가 급락한 점을 근거로 볼 때 여러 위험 회피 재료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중국발 위험 회피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달러 원이 상승세를 보일 때 항상 등장했던 재료는 미 경제지표 호주에 따른 테이퍼링 지속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발 경제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에서 추가 테이퍼링이 예상되고 있는 점과 중국발 위험 회피 재료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달러원의 상승 요인이 큰 변화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원이 지난 2월 6일 이후 현재까지 1060원과 1080원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시 1070원대 후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국의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수출 지표의 부진을 상쇄할 만큼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또 여기에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현재 예상대로 전월 대비 호조를 보인다면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내일 발표되는 G2 국가의 지표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환율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진단을 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런민은행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리커찬 총리가 7.5%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회를 하면 지준율 인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 중국의 성장 목표치가 7.5%예요. 네. 근데 원래 이 정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제시했다는 거의 된다고 보긴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제 7%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상장이 그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런민은행에서 결국에서는 이 전통적 방식의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기준금리는 사실 그 중국이 잘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준율인데 이 지준율의 모습을 보면은 2009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긴축 기조를 갔어요. 그래서 벌써 이 지준율이 거의 20% 정도 육박하죠. 결국 지준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시중은행이 런민은행에 예치해야 될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아마도 7% 밑으로 내려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 네. 특히 중국은 2009년도부터 계속 지준율 가지고 시장을 대응했었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RP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뭐 논하라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제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는 보통 3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거의 그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이 스스로 그 부양책을 다시 카드를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일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준율 인하에 갖는 의미는 또 뭔가 있나요? 그 지준율 인하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 공급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그 성장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정책, 뭐 통화 정책을 잘 피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한번 통화 정책을 피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결국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이제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가 소폭이라도 인하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은 상당한 호재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봐도 이 지준율 인하와 인상 때 시점에 어떤 중국의 주가나 우리나라 그 주변 국가의 주가의 영향은 상당했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준율 인하가 중국 시장의 호재라면 중국 시장 역시 잘 갈 텐데 그렇다면 중국 시장 힘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게 되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죠. 오늘도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한 25포인트 빠지는데 네.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우리나라 그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그 지준율 인하라든가 아니면 요즘 그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뉴욕클랜드 얘기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위안의 약세가 더 지속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향으로 상당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중국으로 인해서 털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엔화 약세에서 그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어떤 지준율 인하라든가 통화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와 또 주식시장에는
대단한 호재로 작용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좀 랠리로 간다면 국내 시장 또한 랠리를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진단해 보겠도록 하겠는데요. OECD가 신흥국 세계 경제 둔화에 내강이다라는 말 제시했습니다. 신흥국 위기를 좀 막아주면 신흥국이 저성장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OECD가 표하고 있는데 정말 신흥국이 세계 경제 둔화의 내강으로 보시는지요? 신흥국이 문제되면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이 생산하는 어떤 생산물을 소비를 누가 하겠냐는 거죠. 신흥국이 둔화되면 당연히 신흥국이 소비를 그걸 다 해주는데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경기도 역시 어렵다는 거죠. 실제 신흥국이 전 세계 비중의 50%라면 이것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결국 미국이 신흥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신흥국의 위기가 온다면 이것은 상당한 위기로 올 것은 거의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우려가 사실 너무 크게 지금 시장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되고 신흥국 경기가 둔화된다. 또 단기성 자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신흥국이 뭐 외환보유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과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흥국이 정말 위기가 온다면 둔화가 아주 심해진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과 유로존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때까지 했던 양적 완화라든가 경기 부양책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미국에서 해결한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흥국이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다음 주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좀 신흥국에 도와줘야 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연준에서 좀 신흥국에 도움이 될 만한 대안책들을 좀 내놓게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FOMC 회의 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호카노로 인해서 나왔던 지표들이 FOMC 어떤 의원들에게 마음을 흔들어서 지금 있는 부양책을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부양책을 줄이면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크레임을 걸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기준금리 인상안에 대한 선제안 내의 변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하나만 돼도 신흥국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에 들어갔던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상 시점이 말 그대로 2015년 말 정도에 진행될 수 있는 선제 안내를 제공한다면 신흥국에 대한 어떤 정책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신흥국을 위해서 연준이 노력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달러를 신흥국에 상당히 공급을 좀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 공급이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통화수합이라는 게 하나 있죠. 신흥국과 미국과의 무제한 달러 통화수합을 하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을 한다 할지라도 신흥국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에 있는 돈을 그 나라 자국의 돈을 미국의 FRB에 맡기고 그만큼의 돈을 환전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자까지 가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호주에서 했을 때 옐런 신흥국의 어떤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선제 안내만큼은 확실히 좀 제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신흥국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상에 관한 선제적 가이던스가 좀 제시가 되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만개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악재가 좀 오늘 많이 겹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내일장에서 좀 만회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는요, 주변 시장의 영향을 잘 안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대형 악재가 터지면은 그 악재 터진 방향으로, 대형 호재가 나면 호재가 터진 방향으로 나가다 결국은 제자리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쌍끌이 매도하니까 이제 시장이 좀 하락 압력을 받고, 거기다 베이시스마저 더 백워데이션이 네. 연출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시장을 누르죠. 근데 외국인 또 요즘은 한번 매도했다면 뭐 7,000개, 8,000개씩 매도하는데,
누적으로 따지면 지금 한 13,000개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누적으로 보면 12,700개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포지션상 구조를 보면 지금 그 현재 위치 코스피 200으로 지금 251.75예요. 근데 이 기관들이 매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도를 해놓은 곳이 어디냐면 250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1923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최하단선은 아마 그 지점이 많이 밀린다면 거기까지 갈 것이고요. 상단선으로 본다면 지금 갈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55 정도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 요 지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라 그래서 오히려 콜 쪽, 여긴 콜이고 여긴 푸시거든요. 콜 쪽에 매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밑에 쪽을 생각하는 거고, 푸 쪽에 매도는 위쪽을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252, 250 쪽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252 전후의 싸움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난 만기 때도, 252 푸시냐, 252 콜이냐 싸움했는데, 결국 252 푸시나 버렸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252 푸시냐, 252 콜이냐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중국의 영향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실제 중국은요 0.6%밖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본 나라가 더 많이 빠질 형상이죠. 네. 얼마 안 빠진다. 그럼 결국 지금 그 만기를 가장한 어떤 그 포지션 싸움에서의 어떤 이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의외의 하락을 좀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단선은 거의 다 온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왕복 달리기 항상 만기내는 상단선과 하단선을 두고 왕복 달리기를 합니다. 하단선으로 먼저 갔다면 만기라는 상단선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점을 252로,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2.5를 중심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아직 하락 기조로 간다. 뭐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모두 빠지고 있지만 하락 기조는 아니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라 멘토입니다. 졸리시죠? 밥은 먹고 왔는데 시장은 계속 꾸물꾸물하고 제자리만 있어도 좋은데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저께 8,000계약, 8,500계약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이 순간적으로 빠지면 분명히 수익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와장창 때려놓고 오늘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시장의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쭉 빠진다. 결국 오늘도 돈을 번 사람은 누구? 외국인이네. 참 심각해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선물시장을 쥔 자가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져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선물 투자 안 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주식하고 있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선물시장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요. 그대로 던져주세요. 너네끼리 알아서 많이 먹어라. 배 터지도록 먹어라. 나는 내가 먹을 때만 먹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 종목에 정말 이 기업의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한테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참 큰일 날 문제겠지만 시장의 이 파생적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수에 절대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이 몇 퍼센트가 떨어진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왜? 바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아니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그 오후장 특징주, 오늘 하루의 특징주, 사실은요, 이 셀트리온이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셀트리온은 제가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때 말씀해 드릴게요. 참 미스테리한 기업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린 것도 분명히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왔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져왔어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장 초반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급격히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요, 종목 검색할 때 현대 엘리베이터 치면 종목 검색이 안 돼요. 희한하죠? 왜? 등록할 때 현대 엘리베이로 끝났습니다. 터 누가 팔아먹었지? 여튼 현대 엘리베이로 검색하셔야 볼 수가 있겠네요. 아, 내용을 보니까요, 14일날 드디어 유상증자분이 나와요. 600만 주가 지금 나올 겁니다. 1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오호, 추가 상장된다. 여기에 대한 부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실적이 나왔는데요. 단기 순손실이 4,327억 원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기업이 이거 너무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 수급 동향 보면은요, 연기금 등 기관은요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3월달 들어서요 이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부분보다 기관의 매수가 강력히 들어오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주가가 어때요? 제자리에 3월달 있거든요. 있는데 기관들의 매집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늘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수급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자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지금 국내 내수시장 1위 아닙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요. 그래서 수주 시행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에는요, 이 수주 시행률과 그리고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3,400억 이상 순손실이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매도가 많이 나온,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원가 절감 효과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자, 단기 순손실이 3,427억이나 나왔으니까 이 회사 문 닫아야 될 회사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매출액이 16%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00%가 늘어나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단기 순손실이 어떻게 3,400억이 나왔을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현대상선에 대한 지분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다. 지분, 현대상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지분 투자한 부분 있죠? 그 지분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게 잡히면서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파생 계약들이 좀 많아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계약들인데 여기에서 손실이 또 많이 나왔으면 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기업은 만약에 개별 재무제표 상이라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을 것인데 연결 재무제표 상이기 때문에 순손실이 크게 발생한 기업이다. 자기 자체만으로는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냐면, 현대상선의 최근 주가가 되어 바닥에서 제법 많이 올라왔죠. 더불어서 해운업의 운임지수인 BDI 지수가 지금 1500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BDI 지수 계속 상승한다면 운임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대상선의 주가도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간다면 실적 또한 분명히 따라 올라가겠죠. 이 부분에 대한다면 역시 지분법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라크 신도시죠. 이라크 신도시에 600억 이상의 수주를 받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해외 진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꼴랑 600억, 이 600 몇십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해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라크의 신도시 건설은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과 또 하나, 이를 통해서 중동지역 전반적인 중동지역의 건설 속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차지할 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판을 마련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동지역 진출이 것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 이건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어떤 영화, 그 독일의 한 장교인가요?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살려내는, 그래서 명부가 있잖아요. 살생명부. 뭐죠?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는 어디 가고? 희한한 쉰들러가 들어와가지고 이 현대 엘리베이터 무작위 괴롭히고 있죠. 일대 주주가 사실은요 쉰들러거든요. 그래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 붙었는데 전패했습니다. 다 기각되고 전패를 했거든요. 이제 결국 뭐예요? 적대적 M&A를 감행하기 위해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또 뭐예요? 4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또 손해배상 또 청구해놨는데 이것들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에 할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튼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현재 보시면은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현 주가에 있을 이유는 없다. 본격적인 반등 모멘텀의 형성에 따라서 저는 매수 추천하겠습니다. 자, 39,500원대 1차 매수 가격 선정해서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접근해보자. 분명히 악재보다 호재가 훨씬 더 많은 기업이니까요. 요 종목 매수하신다면 좀 안정적인 수익률이 이제는 나올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잠시 후 3시 10분부터입니다. 샘플러스에서 3시 10분부터 여러분들을 무료 온라인 방송을 열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오늘 김선준 멘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제가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다음 주에서 개편 앞두고 먼저 맛보기 시청자분들과 만나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시즌2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코멘트를 한 개 잡는다면 저는 이렇게 잡고 싶네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라는 코멘트를 달고 싶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만큼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동안 좀 더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기법들을 가지고 왔는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정확률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 수급 100점 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빠지면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걱정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수급 100점주 같이 몇 가지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수급 100점주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SMCNC, 그 네페스, S-OIL,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네 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SMCNC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그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권에 있는 종목군이고, 근데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MCNC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SMCNC 같은 경우에 오늘 한 2%대 지금 하락권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MCNC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의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지금부터가 바로 성장성의 추세, 초입이다. 그런 어느 정도의 연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별그대에는 김수현이 있다면 바로 SMCNC에는 여러 연예인들, 예능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호동 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SMCNC, 이번 1년 반 만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이슈를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 바로 이 SMCNC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수급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고점에서도 왜 이렇게 들어올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팁을 한 개 드리면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순매수만 보지 마시고 매도율을 눌려서 매도율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고점에서 물량 자체가 매도도 높게 나타나고 매수도 높게 나타난다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매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지지를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바닥권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 바닥 1번, 2번, 3번에 대한 화살표 부분이 보이십니까? 자 이 자리 자체가 바로 바닥 1번, 2번, 3번에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SMCNC라는 거죠. 바닥권역에서 오랫동안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6개월 동안에 바닥을 다졌던 종목군이니만큼 이런 종목군은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누구에서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종목 상담 한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두산중공업이 조금 들어왔는데 두산중공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0376님이 35,800원에 30%를 샀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최근 들어서 중공업 관련 기계업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닥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청자분이 걱정하실 만큼 주가는 더욱더 빠질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보시겠습니다. 자 일괄적으로 모이는 화살표 권역 자체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맞죠? 실적을 꼭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밀집되어 있는 권역이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실적이 좋았을까요? 2013년도 3월 달 실적이 좋았습니까? 결산 실적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자 이때 한번 볼게요. 바닥권역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더욱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는 바 업황의 바닥이 드러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를 했던 게 바로 3월 4일까지 그리고 지금
바로 기관이 샀던 게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말, 그리고 외국인은 3월 초,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예전만큼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뀜으로 이리 오시되 지금 이 자리 가격대에서는 아, 바닥권역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경우구나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시청자분이 걱정하실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쉽게 팔지 마시고 다만 하단에 요 자리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500원대를 바로 손절 가격대로 정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 개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로만손이 들어왔는데요. 6517님이 9,600원에 로만손을 20%를 샀습니다.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만손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이 종목군도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바로 개별적인 특성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죠. 그러나 로만손이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경업 쪽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구나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수급 자체는 좋습니다. 바로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주면서 앞서서 나무로 멘토가 오늘은 누가 이긴 경우다? 바로 외국인이 이긴 경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의 매수세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로만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갈까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만손도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만손도 보시면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좀 더 홀딩하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때보다 지금은 업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내려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남북에 대한 경쟁관계, 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위험 수준까지 다다랐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실적적인 분위기를 지금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페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법인을 매각 추진이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골랐던 이유는 바로 수급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골랐는데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닥권에서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누가 사고 있습니까? 바로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구나. 거기에 간혹 가다가 개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손바뀐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페스가 이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회사에 대한 가치 자체는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게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법인은 대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던 기업을 팔았기 때문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악재 자체는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은 호재밖에 없겠구나. 지금은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군 매수를 하셔도 상당히 무방한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종목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2%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2%만 떨어져도 급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앞으로의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죠. 자, 삼성전자의 영업적인 마케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갤럭시 S4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자, 100만 원을 넘는 가격대였습니다.
아, 갤럭시 노트3는 얼마였죠? 바로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였죠. 자, 이번에 갤럭시 S5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 밑에 가격대라는 거죠. 80만 원 선인데요. 자, 그런 가격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갤럭시 S5가 하이엔드급입니까? 아니면 보급형 모델입니까? 하이엔드급이죠. 근데 그런 하이엔드급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까요? 거기에는 아, 지금은 좀 더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구나라고 삼성전자에서 미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도 똑같습니다. 애플도 보급형이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삼성전자의 마케팅적인 부분, 영업 전략 자체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미리 앞서가고 있는 여전히 그래도 인류의 삼성전자구나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는 더 빠질까요? 저는 더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누가 샀을 때 올랐을까를 보시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기관이 샀을 때는 주가는 빠졌죠. 맞죠? 외국인이 샀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데도 왜 주가는 안 오를까? 아,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누르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욱더 좋다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없을 때, 모두 다 역별 상태일 때 저항권으로 돌아섰을 때가 가장 불안한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삼성전자 차트가 어떤가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의 삼성전자 차트는 하단으로 이평선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가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불안감에 오늘은 투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까지 샀기 때문에 120만원 선 그리고 130만원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 가격대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삼성전자를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개만 하겠습니다. 자, CTL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CTL 한번 같이 볼게요. CTL이 궁금하시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CTL 같은 경우에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HT에서 조금 오류가 떴는데요. CTL 같은 경우에 옆으로 꾸준히 행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주가 추이 한번 보세요. 옆으로 꾸준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을까? 주가를. 그 이유는 아직까지 매직 구간이 덜 끝났기 때문에 옆으로 꾸준히 벌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 시청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옆으로 행보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행보를 하는 곳, 하나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행보를 하는 곳. 둘 중에 좋은 곳을 고르라면 거래량 없이 행보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는 거죠. 거래량의 바닥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CTL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손바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기타 법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인은 꾸준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죠. 아, 기타 법인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그 외국인과 개인도 누구도 주인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옆으로 거래량만 늘어날 뿐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CTL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한 번에 큰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되어서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주식입니다.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관망하셔야 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한 개 준비했던 거 마지막으로 한 개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E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SOE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지금 64,2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바로 정제 마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었고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윤활유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의 당사 추정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면 SOE 같은 경우에 해결해야 되는 곳은 딱 한 개라는 거죠. 악재는 바로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만 개선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정제 마진만 지금과는 같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 부분만을 기억을 한다면 SOE 지금은 좀 더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 기조로 외국인의 부분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수급도 외국인과 투신권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SOE 우리가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매수에 가담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TS를 보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HTS가 마지막 오류가 조금 뜨는 바람에요. 마지막까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제가 나오니까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2시 구간보다 낙폭을 좀 더 키운 상태입니다. 그동안 차별화장에서 보여줬던 코스닥마저 540선 이탈하고 말았고요. 53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코스피도 장중에 1930포인트 이탈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지지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증시보도 거의 2%에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장에서 좀 반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